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알기 쉬운 이은주의 IPFS 연구소. 안녕하세요. IPFS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IPFS 연구소장 이은주입니다. 이 파이코인의 장점에 대해 총 2회에 걸쳐 알아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파이코인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입니다. 이 파이코인은 오픈마켓을 통해 누구나 파이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는데요. 즉, 유저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참여로 생태계가 발달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리지와 검색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고 공급과 수요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러한 거래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스토리지와 검색 마켓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세한 내용은 지난 시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마이너들은 마케팅이나 고정된 사용자보다는 저장과 신뢰성, 또 속도 등을 기준으로 경쟁하게 되는데요. 이용자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마이너의 평판이나 통계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음식 어플이나 쇼핑몰 후기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이용자들은 비용, 중복성, 그리고 속도 사이에서 자체적인 트레이드 오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들이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 집합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 파이코인에 참여하는 모든 마이너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나누면 기쁨이 두 배! 파이코인 생태계는 이 비어있는 디스크 공간을 나누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이너들은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없는 다른 분산 네트워크와는 달리 이 스토리지를 내어주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스토리지를 특별한 인력이나 감독 없이 직접 관리만 해서도 파이코인 토큰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지 공간은 클라이언트들이 파일코인을 지불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 파일을 지속해서 저장해야 하는 경제적인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로 인해 스토리지 마이너들은 저장 공간 비용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 유동성을 허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파일코인은 중앙 제공자가 강제적으로 파일을 지우거나 이 서비스를 독점할 수 없다는 것도 건강한 파일코인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좋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믿을 수 있는 관리 감독 체계인데요. 이 클라이언트들은 파일이 제대로 저장됐는지 셀프 힐링 과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상태에서도요. 파일코인 네트워크는 자체 정화 시스템과 자체 치유 프로세스를 통해 이 결함이나 악성 행위자를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 상에서 결함이 있는 채굴자가 감지되면은 이 자동 프로세스를 통해 파일을 신뢰할 수 있는 채굴자에게 재배포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파일코인 장점 1탄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는 파일코인 장점 2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PFS라는 이름 그대로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까지 모두 연결하는 그날을 위해 저는 IPFS 연구소장 이은주였습니다. 이은주의 IPFS 연구소.